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대왕 시리즈 요리를 오늘 해볼 겁니다.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세요? 햄버거 할 때 항상 세트 메뉴를 시키거나 저는 항상 맥너겟, 치킨 너겟을 같이 주문하는 편인데, 햄버거만 먹으면 또 서운하잖아요. 사이드가 있어야죠. 근데 치킨 너겟은 항상 사이즈가 조그맣잖아요. 항상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의 아쉬움은 뭐다? 약간 사이즈가 크길 바랐다. 그래서 또 오늘은 대왕 사이즈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대왕 사이즈로 만들 때는 이따시만하게 좀 크게 만들잖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아쉬운 게, 원래 튀기긴 하지만 두껍고 크기 때문에 튀기는 걸로는 다 익히기가 역부족일 것 같아서 오븐으로 익히려고 하는데 오븐이 아직 집에 없어요. 빨리 사야 되는데! 그래서 에어프라이기로 대신 익히려고 했는데, 에어프라이기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에어프라이기 지름에 맞춰서 한 이 정도? 그래도 한 얼굴 정도의 크기 정도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대왕이니까 뭐 이 정도면은. 네, 그래서 오늘은 대왕 맥너겟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보세요. 닭가슴살 준비했고요. 저는 1.5kg 정도 사용할 거예요. 간할 거 소금, 후추, 그다음에 카레가루. 반죽에 넣어도 되고 속 안에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둘 다 넣어도 되고.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안에 넣을 건데 저는 바질 사용했고요. 뭐 향신료 이런 거 사용해도 되고 그냥 패스해도 되고요. 이거는 취향껏 튀김가루 넉넉히 준비해주세요. 재료 준비 끝! 먼저 닭가슴살을 갈아줄 건데, 믹서기 넣기 전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잘 갈리게 해주세요. 닭가슴살 2kg에 9,800원 냉동된 거 이렇게 샀어요. 여기다가 닭가슴살. 오, 잘 갈리는데 완벽하게 곱게 갈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갈아주면 됩니다. 이걸로 한 덩이 나오겠네. 이렇게 두 번째까지 완성. 양이 엄청 많은데? 여기에 이제 간을 해줄 거예요. 소금 한 스푼, 두 스푼, 후추 한 스푼. 나는 후추 좋아하니까 두 스푼. 그다음에 저는 향신료 바질 넣을게요. 이거 없으신 분들은 패스. 바질 싫어하시는 분들도 패스. 그다음에 카레가루 두 스푼 넣고 잘 섞어줍니다. 뭐 칠리 파우더 넣어도 되고, 그냥 집에 흔히 있는 게 카레가루라서 저 카레가루 넣었어요. 카레가루 향 싫어하시는 분들은 빼도 되고요. 아니면 진짜 소량 잡내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치킨집에서도 카레가루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닭갈비집 있잖아요, 닭갈비집에서도 양념에 진짜 카레가루 사용하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예전에 제가 알바한 데서도 닭갈비 양념에 카레가루 넣더라고요. 손 시려. 바로 모양 잡아가지고 냉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주변 정리 좀 할 겸, 얘네가 더 맛 들라고, 굳이 염지시킬 필요 없는데 맛 좀 들려고 이대로 한 10분, 20분간 놔두겠습니다. 맛있어져라! 얍! 자, 요게 일반적인 너겟입니다. 맥너겟을 공수를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하고 뭐 요런 거는 맥너겟하고 비슷하죠? 이런 거. 그러면은 만들어 볼까요? 요거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크기는 일단 요 에어프라이기 안에 들어갈 정도로 해서요, 이게 한 16cm 정도 지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튀겼을 때 좀 줄어드는 걸 감안하고, 그 대신에 튀김옷이 두꺼워지는 걸 감안해서 맥심으로 한 17, 진짜 완전 크게 해도 17cm 이상이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집에 아직 오븐이 없기 때문에, 오븐이 있는 걸 생각을 하고 진짜 이따시만 거를 원래 상상을 했었고요. 원래 목적은 용가리 치킨을 만들려고 했지만은 맥너겟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맥너겟을 만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만한 걸 만들려고 했다가 오븐이 없어서 이만한 걸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도마에 기름칠을 일단 한번 해주고, 오랜만에 하는 초거대 사이즈 요리 긴장이 됩니다요. 세 개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두 개? 두 개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닭다리 모양으로 해볼까? 오늘은 대체적으로 뭔가 좀 쉬운데?
모양을 잡고 여기에 위쪽에 줄무늬가 있어. 여기는 그릴 모양? 그릴 모양인가 봐요? 이 그릴 모양도 해줘야겠어. 요 닭다리 모양이 완성됐어요. 요 모양 비슷하죠? 웬일로 나 이렇게 비슷하게 했지? 웬일이지? 에헤이. 웬일로 오늘 순탄한데요 여러분? 웬일로? 잠깐만, 근데 크기가 들어갈라나? 들어가겠지? 어, 딱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됐어, 됐어. 이대로 냉동실. 이래. 이런 거 줄여줘. 여기서 실패하면 안 돼. 오, 웬일이야. 역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오늘은 진짜 성공적인데요? 이대로 윗면도 비닐 덮어가지고 한 2, 30분 동안 딱 이 모양만 유지되도록 냉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뭔 모양을 만들까? 너무 두껍게 한 것 같아서 세 개는 나올 것 같아. 그래도 두껍게만 하면 요 세모 모양을 해볼까요? 세모 모양? 두 번째 모양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번엔 이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이거는 약간 별 모양? 뾰족, 이쪽 뾰족. 이런 식으로 모양도 완성! 이제 냉동실에서 모양만. 오! 아, 기름 다 쏟았어. 오늘 잘 되는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기름을 쏟아버렸어. 그래, 요리가 잘 되면은 뭐가 하나 망치게 돼 있지. 제 촬영이 평탄하게 되는 게 이상하죠? 네, 이렇게 꽝꽝 얼려왔습니다. 여러분, 20분이 아니라요, 모양이 완전히 굳을 때까지거든요? 저는 그냥 하루 그냥 얼려왔고요, 1시간 반 이상은 얼려야 될 것 같아요. 20분 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불반죽부터 만들게요. 튀김가루 2컵, 컵에 물 한 컵이나 아니면 한 컵보다 조금 많게. 튀김가루에는 간이 돼 있어가지고 따로 소금이나 이런 거 안 넣거든요? 밀가루로 하시는 분들은 소금 조금 넣어주세요. 튀김가루 두 컵에 물 한 컵하고 한 두세 스푼 더 넣는 게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완전히 2:1 비율은 너무 되직하고. 카레가루를 치킨 안에다가 넣었잖아요, 너겟 안에다가. 근데 여기다가도 카레가루 넣으실 분들은 넣어주세요. 저는 생략할게요. 먼저 요 닭다리 모양부터 해볼게요. 네, 튀김가루 1차로 보루 묻혀주고. 와, 이게 꽝꽝 냉동돼 있어가지고 튀기는데 시간 오래 걸리겠다. 두껍기도 두꺼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순살이고 닭가슴살이라서 최대한 털어주고요. 진짜 이거는 진짜 모양 리얼하다. 오늘은 진짜 완전 리얼하게 잘 만든 것 같은데? 요즘 대왕 시리즈가 다 성공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 너무 뿌듯한데? 원래 제 대왕 시리즈는 약간 좀 실패하는 묘미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성공만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오랜만에 요리를 해서 그런진 몰라도 성공률이 굉장히 높네. 와, 무반죽을 쳐가지고 나무젓가락을 넣어가지고 뭐가 올라온지 확인합니다. 오늘은 속까지 완벽히 튀길 거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처음부터 너무 센 온도에서 하면 안 돼요. 네, 지금 18분 튀겨졌습니다. 우와, 엄청 큰데? 우와. 너무 낮은 불에 튀기면은 기름이 다 흡수하시는 거 아시죠? 낮은 불이, 너무 낮은 불이 아니라 중약불. 이제 혹시 너무 두꺼워서 속까지 안 익을까봐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돌려줄 거예요. 원래 오븐 사용하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 오븐이 없어가지고 150도에서 10분간 또 익혀줄 겁니다. 완성. 진짜 이번엔 너무 잘 만들었어. 마지막까지 이렇게 입술을 했습니다. 온 집안에 지금 치킨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와,
짠, 요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렇게 봐서 짐작이 안 가시죠, 여러분? 요렇게 봐선 짐작이 안 가는데 요겁니다. 무게를 재볼까요? 이게 10g? 10g 나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요 대왕을 쟀을 때가 우와, 600g에서 15g 빼면은 585g. 585g이야. 그럼 몇 배지? 58.5배. 대박. 이거 하나 먹는 게 요거 58개 먹는 거. 요거 58개 먹는 게 요거 하나 먹는 거. 여러분, 진짜 엄청 크죠? 치킨 너겟이에요, 이게. 햄버거 크기가 이만하거든요? 근데 치킨 너겟 크기가 이만해요. 그러면 빨리 속이 궁금하니까 속부터 볼까요? 단면은요, 이게 똑같은 별 모양을 한 거예요. 먼저 미니 단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대왕 단면은 나도 궁금해. 익었겠지? 오, 잘 익었어. 아, 내가 곱게 안 갈았어. 확실히 얘네가 더 촘촘하긴 한데 이런 차이가 있죠. 이렇게 다 만들어 봤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여러분. 다 모양 잡는 데만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 그리고 튀기는 게 기름 때문에 번거로운 거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꺼우니까 뭐 튀기는 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된다는 점. 근데 닭가슴살이라서, 그리고 순살이기 때문에 금방 익으니까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닭가슴살로만 만들어가지고 좀 퍽퍽해요. 먹는 식감이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그냥 치킨인데 닭가슴살 부위를 먹는 느낌. 일반 치킨 너겟은 약간 치킨이라기보다는 약간 소세지 안쪽을 약간 씻는 그런 느낌? 햄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부드럽기도 하고.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리얼 닭가슴살 순살 치킨. 퍽하긴 한데 저는 안에 바질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향신료 맛도 느껴지면서, 저는 바질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자신이 원하는, 좋아하는 향신료를 넣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칼로리 부담 없이 먹어서 좋았고요. 더 부드럽게 먹고 싶다면 지방질이 있는 부위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완전히 곱게 갈면은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먹방 영상을 리얼 사운드로 내일 모레 올라갈 예정입니다. 햄버거와 같이 먹은 먹방 영상이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대왕 맥너겟 만들기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